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있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요 친구 보여드릴 텐데 얘 이름이 뭐죠? 데이게코요. 무슨 데이게코죠? 다이언트. 맞아요. 다이언트 스펠링 대줘봐봐.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렇대요. 어, 네. 이 친구들이 알을 낳기 시작해가지고 저희 사장님께서 세팅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나무예요. 사람 손이 딱 들어가기 좋을 정도 크기로 고르셔가지고 이 친구들이 딱 보시면 이렇게 다 뚫려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을 낳을 때 조금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남의 습성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로 낳도록 지금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장에 되게 이쁘게 있는데 한 마리 어디 갔죠? 여기 있다. 네,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친구들 이름이 뭐죠? 리프테일 개코요. 무슨 리프테일 개코죠? 시코레이요. 맞아요. 시코레이 리프테일 개코가 지금 이렇게 원래 암컷 암컷 수컷 수컷 이렇게 따로 저희가 짝을 지어놨는데 지금 이 친구도 임신 중이죠? 네, 임신 중이어서 또 얘네들도 이렇게 산란 세팅을 해놨거든요. 자, 앞으로 이제 시기가 오면은 여기에서 땅을 파고 산란을 할 거예요. 얘네가 되게 순딩순딩 할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만지면 물거든요? 오, 미안해. 얘 안 물어요. 물어요. 착해. 물렸어요. 그럼 제가 쉬는가 봐. 어, 그러네? 왜 착하지? 얘는 저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말 걸어봤나요? 네, 대화해봤어요. 목소리 어때요? 목소리요? 귀엽던데요? 목소리 귀여워요? 네. 흉내 내줄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워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친구. 오, 방금 보여드린 친구가 여기에 살고 있고 지금 이 친구가 여기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장에 놀러 오신 분들이 딱 보기 좋을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 좋아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많이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고 옆에 개구리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카멜레온들도 되게 짜라락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파충류, 양서류, 절지류 좋아하시는 분들 매장에 오셔가지고 편하게 구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